남원시가 계곡수나 지하수를 이용해 오던 지리산 권역 3개 면 지역 주민들에게 광역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공사를 추진합니다. 남원시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사업비 167억 원을 들여 인월과 아영, 산내지구에 가압장과 송배수관로, 배수지 설치를 완료하고 장수 동화댐의 상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리산 권역 광역 상수도 공사가 마무리되면 남원시의 급수보급률은 현재 95%에서 98%로 높아집니다. 지속적인 상수도 시설 확충 사업을 통해 수질사고 예방 및 물부족 상황을 해결하여 남원 시민 모두가 맑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읍시가 정주여건 개선 등 다양한 인구정책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는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 7억 원을 활용해 청년들이 지역에서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준비반을 운영하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도 벌입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정읍 인구는 10만 5천여 명으로 최근 10년간 1만 4천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장수군이 여성 청소년에게 보건위생용품을 지원합니다. 장수군의 주소를 둔 만 11세에서 18세의 여성 청소년이 지원 대상이며 연간 15만 원 상당의 위생용품을 석 달 단위로 지급합니다. 장수군은 지난해부터 관내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실군 씨름장이 동절기 전지훈련지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정읍 칠보초등학교 등 16개 팀 120여 명의 선수가 전지훈련을 하고 있고 이달 말에는 경북 문창고 등 5개 팀이 훈련에 참가합니다. 임실군 종합경기장 내 씨름장은 야외 씨름장과 실내 연습장은 물론 헬스장과 수영장도 함께 이용할 수 있어 전지훈련지로 타지역 선수단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